지난주에 모든 해상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내일도 모든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바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비교적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 서해 남부 먼바다와 남해 서부 먼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맑겠고 물결은 0.5에서 1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의 제주도 해상 10일 예보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29일에는 비가 오겠고 물결은 29일에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